네. 손주들을 위해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시킨 경자 씨. 엄마 그 조금만 먹어. 살찌니까. 오늘만큼은 살 걱정을 잊고 가족들과 든든한 식사를 하고픈 경자 씨. 흐뭇하게 바라보다 뒤늦게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먹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경자 씨. 또다시 찾아온 소화불량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떡볶이를 먹어서 그런지 소화가 안 되고 좀 더부룩하네요. 옛날 가스가 차고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과연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 소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경자님 앉으실게요. 예. 장경자님 중성 지방이라 공복 혈당이 조금 높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지혈증이나 당뇨로 발전될 수 있으니까 어머니 체중 관리 하셔가지고 건강 관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한 복부 비만 상태. 중성 지방과 공복 혈당도 정상 수치를 넘어선 상황으로 관리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탄수화물이 주식인 한국인에게 탄수화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겨울철 발길을 멈추게 하는 길거리 간식도 한몫하죠. 그러나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소화불량을 악화하는데요.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과 음식이 장내 독소와 염증의 원인이란 사실. 그렇다면 비만과 소화불량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답으로 효소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효소는 크게 대사효소와 소화효소로 나뉘는데요. 소화효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소화효소가 임무를 마치게 되면 대사효소가 흡수된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꿔 각종 면역기능과 호르몬 조절 등 모든 대사 과정에 사용합니다. 즉, 효소의 활성화에 따라 건강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소화불량과 비만이 반복되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한국인이 꼭 기억해야 할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주식인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소화효소는 아밀라아제입니다.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을 빠르게 분해해 필요한 영양소를 몸속에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부족하면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들이 몸에 불편감과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밀라아제와 같은 소화효소를 보충하면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효소의 체내 생산량이 감소하는데요. 특히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염증 물질이 분비되면서 내장 지방이 증가합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혈액 내 지방이 쌓여서 동맥경화나 죽상경화처럼 혈관이 단단해지고 내벽이 좁아집니다. 이때 뭉쳐진 지방과 혈전이 몸속 여기저기로 퍼질 수 있는데요. 폐로 가면 폐색전,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뇌로 가면 뇌졸중을 일으키는 거죠. 따라서 내장 지방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혈당이나 지방 대사 그리고 호르몬을 교란해 심혈관 질환은 물론 각종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내장 지방은 비만은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